아니 나가고 싶은 애가 그렇게 하겠어? 어머니는 나이밖에 모르시잖아요. 넌 나영이 질투하냐? 아유, 아 내가 무슨 지금 어린애인가요? 내 보기에는 네가 나영이보다 더 어리다. 너 어디 가니? 예, 저기 부장님 댁으로 새 인사하러 가기로 했어요. 그래, 다녀오너라. 저기 엄마, 저기 나영이가 몸살 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오늘 하루는 좀 쉬게 해주세요. 아니 무슨 일을 했다고 몸살을 해? 어저께 종일 일하다가 친정 갔다 와서 엄마가 늦게까지 또 깍두기 닦는다고 일 시키셨잖아요. 그리고 늦게 고난하게 잠든 애를 엄마가 새벽에 아침하라고 또 깨우셨잖아요. 난 놀고 나이 혼자 일했니? 난 그렇게 일하고도 지금 식당 점심 준비하고 있다. 넌 아, 나이라는 건 하나도 안 배고 나이가 좀 몸 움직이는 건 그렇게 마음에 걸려? 아니 나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던 애도 아니고 걔는 주중에 또 회사 일도 하잖아요. 아니 그럼 내가 나이 뒤지다거리까지 해보고 살아야겠니? 아, 누가 또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? 아 그게 그 말이지 않고 아, 나영이 놔두고서 빨래며 청소 아침까지 내가 차려 받쳐야겠니 그럼?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냥 정도껏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. 그냥 나영이 일하고 또 석순이가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얘기죠. 근데 일방적으로 나영이가 혼자 다 일을 하니까 애가 몸살까지 난 거 아니냐고요. 너 정말 보자보자하니까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? 아니 그게 아니라 나영이도 석순이처럼 엄마가 좀 딸처럼 그렇게 위해달라 그런 얘기죠 뭐. 아유 그래. 예 오늘 이 할미가 저기 나영이 챙길 테니까 너 일 보고 와. 응? 아유 아들 키워서 아무 소용 없어 정말. 아유.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. 아이고 저거. 말하는 거 하고는. 아, 왜 대답을 안 해? 어떻게 생각하냐고. 아, 심각하네 정말. 아주 내가 중간에 끼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. 선배가 2중 3중으로 끼어서 고생이다. 어머님의 장모님의 우리 엄마도 그렇지만 요즘 장모들이 김 예전 같지가 않아서 피곤하지. 아니 안 그래. 요즘 같아서는 장모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다 옳어. 선배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. 선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밖으로 다 보이는 거야.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서운해하시는 거고. 아니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. 그 손바닥만한 집에 그 많은 식구들이 사는 것도 좀 문제인데 아니 그 우리 목욕탕 있잖니 그 샤워부스 하나 만들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아주 작정하고 그냥 나영이를 아주 그냥 골탕 먹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. 야 그리고 또 우리 석순이 우리 여동생 있잖니 아주 걔만 그냥 감싸고 막 그렇게 도시면서 그냥 우리 나영이를 아주 대놓고 진짜 괴롭히시는 것 같다니까. 야 명색이 우리가 신혼 아니냐. 우리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? 방이 그냥 다 다닥다닥 붙어있다니까.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렇게는. 내 생각에도 선배 나가는 게 좋겠다. 그렇지. 자꾸 이렇게 나쁜 감정 쌓이는 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. 네 생각도 그렇지. 처음에 선배 분가한다 그러면 선배네 식구들이 많이 서운해하실 거야. 그치만 이렇게 나쁜 감정 쌓이는 것보다 그게 100번 1000번 나아. 맞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좀 잘해라 기술적으로. 내가 결혼 먼저 한 선배로서 하는 조언인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데는 치밀한 작전과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. 작전과 기술? 엄마. 어. 나도 가는 거야? 어 그래. 그쪽 어른들한테 신년인데 인사도 드릴 겸 같이 가자. 응? 네. 나영이한테 전화는 했고? 아까부터 전화가 꺼있네요. 아, 가면서 정서방한테도 전화하죠, 뭐.